나라별로 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긴 한데 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튀르키예 출신이에요. 누구요? 그 이스탄불 말고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여행 가기 좀 좋은 지역이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입니다. 네, 유나씨, 우리 오정TV를 성인 방송으로 아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이 아니야? 다 그래. 너네 성인 채널이냐, 혹은 홈쇼핑이냐. 그러니까요. 참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근데 그걸 또 부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밤에도 유익하지만 낮에도 유익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는 방송이네, 그러면. 그럼요. 나름대로 우리가 또 스스로 이제 자정작용을 위해서 오늘 또 컨텐츠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나라별로 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타자예요. 설레 설레. 저희 오정TV 시작할 때부터 나와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외신기자, 방송인, 작가, 뭐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알파고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어정TV에 나오면서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왜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네. 제가 그때 구독수가 한 5만 명? 맞아요. 한 4만 초반에. 명이었고 네. 아니 제가요. 근데 어정TV는 그때 2만 명도 안 됐었거든요. 거의 2만 명 좀 넘었어요. 아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저 그때는 왔을 때 신나게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얘네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티 안 냈잖아. 근데 티 안 냈어. 아니야, 티 났어. 알파고 티 났어요? 티 무조건 났지. 와,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간지. 하여튼 저는 그 계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아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시간이나 늦냐? 두 시간이나 늦냐고.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아니 알파고 씨가 정민기 씨랑 종종 풋살하면서 네. 이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친해요. 정민기 씨가 저한테 알파고가 오정TV를 나오고 싶어 한다고. 예전에는 나가줬는데 그렇지. 이제는 나오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내한 중독놈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좀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6만 명 넘었어요. 2만 늘은 거야 그동안? 네. 거기서도 좀 중동의 성문화 이런 거 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 아니 우리를 한번 초대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가죠. 오케이. 와이 나. 네, 약속 시키세요. 그럼요, 이거, 그럼요. 이거 치지 말고. 아, 예, 이거 치면 이제 날아간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고 씨와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좀 이제 최근 근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걸 봤는데 네. 아들 하룬이랑 함께 나왔어요. 네.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사실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저 네. 원래 KBS에서 거리의 만찬이라는 없어졌던 방송이 있어요. 있죠, 좀, 예, 있죠. 이제 거기 이제 피해자들이에요. 아, 누가 있어요, 거기 피해자들? 김영민 PD님. 아,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새로운 시즌 시작하면서 저하고 신현중 선배, 신현주 씨, 맞아요, 네. 신현주 씨 같이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QC대에서 신현준 선배랑 같이 고정이네, 신현준 선배들. 알파고 뭐야 이름이야 별명이야 이렇게 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근데 네. 같이 고정으로 나갈 줄 알았다가 프로필 촬영도 어느 정도 했다가 방송이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가고 CBS 기독교 방송에서 CBS 이슬람 아니에요? 아, 저 불교 방송에서 2년 안 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 여튼 거기서 제가 이분을 어디서 아는 것 같은데 뭐지 하다가 그분도 저 보고 나 이 친구를 어디서 아는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거리와 만찬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또 신현준 씨랑 외모도 굉장히 흡사하시거든요. 네, 두 분이 딱 중국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형이랑 거기서 친해지고 다음에 그 형이 이제 아마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슈퍼맨에 신현준 선배는 이제 메인 DC거든요. 옆에서 이제 깍두기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슈돌도 있지만은 제가 요즘 즐겨보는 JTBC 특파원이시 보시죠. 톡파원. 톡파원. 네. 거기에 이제 아랍 그거 대표로 나간 거죠? 아랍 아니고 튀르키예. 중동 뭐라고? 튀르키예. 아 튀르키예. 튀르키예. 아 근데 중동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존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한 세 번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잘린 거. 그렇군요. 알파고는 워낙 이제 멋진 외모에다가 또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서 진짜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 평가 감사합니다. 명석한 두뇌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네? 그렇다고 쳐. 그래.
네.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요즘 짜리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알파고가 아들이랑 이제 관련해서 교육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짜리였는데.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국기들 다 맞춘 영상? 봤죠, 봤죠. 동티모르 해가 뜨는 나라. 재용 선배가 하루냐고 누나를 가지고 콘텐츠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국기를 연한다고 보여주고 맞춰봐. 제가 확신하건데 제가 집니다. 나 국기 몰라.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일곱 살인 우리 아들도 이렇게 아직 막 동티모르 국기 같은 거는 모르거든. 동티모르가 그래서, 나라 이름이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인가 아무튼 뭐 그럴 거야. 처음 알았네. 근데 그 국기를 보면서 딱 알더라고. 그 미리 다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래. 천장에다 붙여놓고. 아니 그것보다는 하루님 처음에는 차들 장난감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쳐 다가 집사람이 가서 이제 차 책을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암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하나씩 그래서 저는 꽂히면. 그걸 보고 집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한 6개월 전인데 하루니 최근에 와서 유튜브에서 국기 영상들을 보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국기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저도 가서 국기 책을 샀는데 국기 책을 맨날 읽다 보니까 국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기가 시작한 거죠. 글씨도 읽을 줄 알아요? 네, 글씨도 5살이라며. 집사람의 그 글씨를 좀 교육시켰어요. 우와, 우리한테 숫자도 문제고. 자, 이든이 몇 살입니까? 5살. 동갑인 거네. 우리 아들은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대신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 차 이름 이런 거. 네. 그리고 막 카 이런 데 나오는 자동차. 이런 거 왜 우리는 안 사냐. 되게 비현실적이거든요. 왜 변신을 안 하냐.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이프가 책을 사서 하룬이랑 같이 읽었다. 다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하고 아빠. 엄마하고 아빠. 그래서 엄마에다가 몰입하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2년만에 좀 약간 발언이 달라졌죠. 풋살 끝나고 전민기 씨랑 같이 우리 아들이랑 하룬이랑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는 시간 좀 마련해봐요. 전민기 씨도 맨날 애 데리고 가가지고 막 게임이나 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갑자기 육아를 맡깁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알파고 씨가 모든 거를 다 허용을 해주지만 뭐 절대 안 되는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니한테 스마트폰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 영상 보여주는데 뭘 보는지는 우리가 감시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영상이 이제 절대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가려서 보여주면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로 국기를 검색한 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걸 이거 칠주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니는 이제 또 얘기하자면 중간에는 행성들을 보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연히 국기를 넘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봐요. 뭘 보고 있는지. 이상한 걸 보면 우리는 말리거든요. 그런 걸 유튜브로 찾아볼 줄도 아는구나. 신기하다. 그 옆에는 추천 영상 뜨잖아요. 우리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 받을 줄도 모르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네. 어쨌든 영재 같다. 뭐 영재라는 이야기도 많고 얼굴도 너무 귀엽고 잘생겨가지고 관종 예고는 안 좋아요. 하루니가. 잘생겨가지고 여기저기서 관심 받는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1층에서 이제 정수 아줌마가 있잖아요. 갑자기 정수 아줌마 앞에 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 어제도 인사했는데 왜 기억 못하세요? 어머, 사랑스러워. 아 그게 좀 약간 살짝 관종이거든. 이걸 안 해야 돼요. 누구 닮았겠어? 당연히 너 닮았지. 안타까운 유전자의 선택이에요. 그런 것도 오윤의 아들이랑 비슷하네. 이든이랑.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아들 먼저 말을 걸진 않거든요. 단둘이 시켜놔가지고. 어쨌든 성격도 좋다. 머리도 좋은데. 교육에 평소에 신경 많이 쓰나 봐요. 아이 교육에도. 이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 하기 전에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집사람도 공부 벌레 스타일이니까 진짜 역시 그냥 유전이구나.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문화나 뭐 사회나 여행 정보 뭐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튀르키예는 어때요? 교육열이 좀 높아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니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진짜? 입시 시험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부터 있었다가 거의 배제됐고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시험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의고사처럼? 아니 모의고사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시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이? 네.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아이들을 갖다 학교에 내가 주고 그 지각한 학생들을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그때 거의 200만 명이 보는데요.
그 성적별로 고등학교를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 우리 왜 예전에 지금은 네. 사라졌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 뭐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네. 몇 가지 이제 특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외고 과학고처럼 외고는 없는데 사회고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변호사나 아니면 외교안을 키우려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들이 있고 지역마다 좀 강한 네.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입시 시험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치열의 경쟁이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학원에 다니고 그리고 학원들도 이제 가맹점이 몇백 점이 있는 브랜드가 제가 터키에 있을 때만 해도 3개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대기업이었어요 학원들이. 그렇구나. 여기는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교육 말고는 자기네 그 보이지 않는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그렇구나. 없어요. 저도 보세요. 저 지금 그런 공부의 길을 안 갔었으면 제가 튀르키예에서 진짜 제일 산 속에 있는 동네 출신이에요.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중졸들도 많아요, 아직. 왜냐면 공부하지 않아도 국경에서 보따리 네. 장수만 해도 먹고 살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다 가축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요? 그 교육 덕분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아, 튀르키예는 아직도 나요. 아직 보통해요. 내가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잘하면은 네. 그래, 사회적으로 좀 계급이 많이 올라갈 그렇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치열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면 네. 이제 좋은 직업을 구하게 되고 돈도 좀 훨씬 많이 버나요? 그렇죠. 분들이? 이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네. 시스템 제가 살짝 흔들렸어요. 왜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정치 체제가 좀 약간 불안해가지고 경제가 좀 약간 망하면서 흔들렸는데 한 5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현실적인 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소위 얘기하는 의사, 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제 남동생이 의사예요. 네.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이제 리라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1000 얼마, 20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리라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 리라 떨어지기 전에 한국이랑 똑같았죠. 아마 억대. 네. 리라는 참고로 튀르키예 화폐 단위입니다. 네. 제가 근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튀르키예 억만장자가 43명 정도 있다고 네. 하던데 세계 이게 7위 수준이래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왜냐하면 어떻게 이래요? 예전에는 정부랑 관련된 사업이 나오면 공고가 올라가고 공지가 네.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서류를 올리고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 기업한테 넘어갔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정부한테 가까운 친기업들한테 가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정치적이랑 조금 그런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적인 네, 부정부패 결과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네. 게 왜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습니까? 아, 이것도 이제 이름 바뀌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정부에. 정부의 지지율이. 예, 네. 왜냐면 경제가 이제 망해졌잖아요. 경제가 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이제 그 지지율을 끌어당기려고 그동안 국민이 해왔던 말이 있었어요. 야, 제발 우리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를 좀 바꿔줘. 해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좀 약간 꼼수로 써봤죠. 국민들은 이 바꾼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 만족하죠. 튀르키예는 뭐 이렇게 모아서 한 거예요?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터키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 이름, 하나는 치면조. 먹는 거. 근데 뭐가 먼저냐 하면 나라 이름이 먼저지 질면조 후기 그쵸, 그쵸. 후자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불닭이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불닭? 예. 불닭? 불닭볶음면 할 때 그 불닭? 아니 동물. 불닭? 예, 닭인데 종류가 불닭이라고 해요. 그 동물이 닭인데 생김새는 질면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 동물이 유럽에 튀르키예를 통해서 갔어요. 튀르키예를 통해서 가니까 유럽 애들이 아 이거 무슨 동물이지? 아 튀르키예에서 왔기 때문에 튀르키예 새 터키 버드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의 터키가 된 거구나. 네. 근데 이 동물이 튀르키예에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말로도 질면조는 인도예요. 되게 헷갈린다. 그럼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원래 있었던 거였고 질면조라는 동물이 그 이후에 생겼구나. 거고 이거 이름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튀르키예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그렇네.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낮게 봐서 좀 약간 비하하자는 자원으로
아, 쟤네들 진면자라고 부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거네.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염원이 있었던 거네. 맞아, 맞아. 바꾸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국민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아, 몇 주 동안? 몇 주 동안. 근데 사실 입에는 잘 안 붙어요. 계속 우리한테는 저도 터키가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형제의 나라 우리가 터키라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무슨 중동 국가랑 형제 하지 마세요. 이 대한 중동 너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인구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인구 너무 많아요. 터키 사람들은 숨 안 쉬고 아기 만들어요. 아 그래? 그 비법 좀 알려줄래? 숨도 안 쉬고? 그 비법 있잖아. 8,500만 명이에요. 네. 8,500만? 우리나라는? 5,000만 정도잖아, 네. 우리가. 그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네? 두 배 정도 차이지. 땅이 더 넓지 않아요? 아, 땅이 8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8배가 넓으니까. 근데 튀르키예는 이제 1차 대전도 엄청 많이 희생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그때 감소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빠지면서 튀르키예 본토 안에 있는 자기네 민족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예를 들어 1920년에 그리스가 독립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가 튀르키예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너네 안에 있는 100만 명 그리스 애를 우리한테 보내줘. 아. 그래서 강제로 튀르키예 안에 있는 100만 명, 그 당시에 100만 명. 그리스는 그때 인구가 많이 부족했나? 예, 그렇죠. 그때 부족했어요. 지금은 1,000만 명인데 그때 생각해보세요. 몇 백만 명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튀르키 안에 있는 100만 명 그리스 사람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럼 원래 그리스는 뭐라고? 튀르키예. 나 너무 튀르키예 소속이었습니다. 아니, 소속이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아, 튀르키예 지배를 네. 그리스가.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랑 튀르키예랑 사이가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건데 네. 튀르키예가 예전 오스만 제국이었을 때 주변 나라들을 지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엄청 잘 나갔잖아요, 오스만 제국 때. 근데 이제 그 지배하는 나라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인 튀르키예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사랑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리스는 왜 싫어하냐? 네. 그리스는 그동안 지배자 나라였어요.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 기분 나빴겠지. 우리 예전 잘 나갔다가 이 토끼 새끼들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다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싫어할 건데 근데 나머지 민족들은 항상 비지배층이었어요. 항상. 아, 그러다 보니까 지배 그게 오스만 제국이든 비잔틴 제국이든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제대로 지배하냐를 하고 사랑해요. 예를 들어 보스니아, 알베니아 이 나라들도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튀르키예를 엄청 사랑하고 어느 정도라면 제가 보스니아 갔는데 네. 보스니아 안에서 현충원이 있는데 그 현충원에 누가 있냐면 90년 때 독립전쟁을 하는 독립군들하고 500년 전에 보스니아를 정복하러 왔던 오스만 제국 군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 와서 우리를 정복하면서 우리는 잘 살았다. 오히려 잘 지배를 잘 당했다 우리가. 네. 얻은 게 많았다. 네. 우리랑은 진짜 좀 다르다. 우리는 그거를 일본이 우리를 잘 지배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왜냐하면 한국이 항상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굳이 왜 지배국을 가지고 비교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배받았던 민족들도 나라들도 네. 어떤 역사적 배경에 있냐에 따라 터키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그런 관계예요. 튀르키예를 보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네. 살잖아요. 가장 많은 게 이제 투르크족. 네, 돌궐이에요. 돌궐. 그거. 돌궐족. 그리고 돌궐? 안 들어봤어? 세계사 시간 때? 돌궐에? 나 몰라. 돌궐족 안 들어보셨어요? 돌궐족. 고구려 시대 때 돌궐족하고 고구려는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당나라를 괴롭히고 이런 거 있었어요. 고인돌 같은 건가? 모르겠어. 돌궐이 원래 만주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알아. 온 거죠? 아, 홍익인간 같은 거. 누나 홍익인간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민족인 거지? 그렇지. 거란족, 뭐 여진족 이런 것처럼 민족 중에 하나인 거죠.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오늘날에 튀르키예까지 이주 왔어요. 돌궐이? 네. 네. 돌궐이 아니고 돌. 자, 오윤의 돌. 돌. 궐. 아, 궐? 돌, 궐. 족. 그렇지. 돌궐. 돌궐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 제가 살았던 나라의 네. 대다수가. 아, 돌궐족. 알파고는 크루드족이고. 저는 크루드족이고 이제 고유 중동민족. 사실 저도 이거를 잘 모르고 예전에 세계사 시간 때 외웠던 것만 좀 생각이 진짜? 나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 이걸 보는데 세 번을 보는데 더 어려운 거야, 나도. 아, 이게, 입에 안 붙고. 이게 중동 쪽에 있는 돌궐이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만 지역 거기 고유민족이고 이 돌궐이 이주하인 거예요. 중국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지. 와, 여기까지? 멀리 네. 가네. 근데 저는 쿠르드족이고 쿠르드족은
중동 고유민족이에요. 고유민족. 네. 그러면은 투르크족이랑 크르드족이랑 또 어떤 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족이 있고, 아랍족이 있고, 유태인들이 있고, 우와. 조금이라도 그리스족이 있고, 아, 그리고 1차 대전 때 쫓겨나왔던 그 보스니아고 알베니아 애들도 있고. 또 이게 좀 신기한 게, 우리는 어쨌든 뭐, 한 민족이고, 그치, 그치. 단일 언어를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점 있죠. 왜냐면, 그 예전에는 이제 제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구 언어 아니면 종교에다가 타치를 안 했거든요. 다들 네. 자기는 언어로 자기는 종교로 살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제국이 축소되고 하나의 민족 공화국 되다 보니까 야 다들 터키어로 얘기하라.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고요. 잠깐만 그렇지, 나는 왜 나의 우리나라... 민족은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간에 살짝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죠. 터키 언어가 있나? 터키어가 있나? 튀르키예요. 한번 해봐요. 조금만 보여줘. 뭐 예,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뭐 오정 TV 나와서 너무 좋다. 아까 나 아, 실물로 오정 TV에... 보니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 아, 야 근당 결디나 좋기 잘했으니. 뭐야? 욕한 거야 우연해. 뭐 족같아. 뭐라는 거야? 족 뭐냐면 너무 많다. 아 그래? 규제할씨는 너무 예쁘시네요. 못 배우겠다. 난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잖아.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아니 근데 우랄 알타요이니까 어순이 한국이랑 똑같아요. 저 한국어를 배울 때 너무 쉬웠어요. 어순이 똑같아요. 그거는 알파고가 똑똑해서 그런 거 그래. 아니, 그건 알파 아니고. 한국인들도 일본에 배울 때 너무 쉽잖아요. 안 쉬운데? 안 쉬워요. 어려워. 우리는 한국말도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도 진짜 힘들어. 우리 한국말도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섞여서 네. 사니까 예를 들면 뭐 오윤회가 그 투르크족이야. 그럼 투르크족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아니, 이게 투르크족은 어차피 대다수이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모여 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소수의 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동남부에 집중적으로 살고 거기에서만? 있어요. 예. 이제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붙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고유 민족들도 다 그 이주 왔던 지역에 가까운 데에 살고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겠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네. 내가 튀르키예 국민이야라는 자부심보다는 나는 뭐 크루드족이야. 약간 이렇게 좀 민족에 대한 정치 사상에 따라 달라요. 정치 사상? 네, 같은 민족이더라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일단 크루드족도 크루드족의 판이 아, 우리는 튀르키예라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있던 나라에 나는 국민이야 하고 나머지 반이 무슨 튀르키예야 우리 빨리 독립을 해야 돼 나는 크루드족인데 아, 이렇게 다 좀 약간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알파고는 어떤 시각이에요? 저 예전에 친일파였다가 저도 이제 독립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바뀌는군요. 사람들 잘 모르긴 한데 저 7년차 튀르키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면 체포 연장. 아 바로 네. 무사하기를. 튀르키예랑 국경 맞닿고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어디가 9개예요. 있죠? 9개. 네.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어디가 있나? 이제 윗부터 시작하자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이게 다 느낌은 다 분쟁. 되게 막 전쟁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몇 개밖에 없어요, 전쟁하는 나라. 몇 개? 몇 개밖에 없어요. 아, 몇 개? 네, 몇 개. 한국 온 지 오래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아직도 좀 중동놈이라.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고 시리아. 감사합니다예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다 그래. 전쟁. 이란에서 전쟁이 없어요.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이때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전쟁했어요. 그 둘이. 이름은 많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좀 튀르키예에서 좀 유명한 위인이라든지 뭐 유명인 누가 있을까요? 아 사실 한국인들이 알아야 하는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자면 루미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루미? 예, 이거는 루미? 이슬람권의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분이 아마 네. 이슬람 안에서 제일 온건파예요. 1207년에 태어나셨는데 1207년?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태어나는 800주년을 유네스코가 루미의 해로 지정했어요. 아, 이 그 사람의 정도로. 업적이 뭔데요? 이분이 철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공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장례식에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
못 늘어왔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사상이 너무나 좋으면 그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하는 뽑아, 예. 그런 사상이구나. 네. 찾아보니까 신비주의라는 말이 있네요. 이 신비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슬람 안에 있는 신비주의를 창조하셨던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교인들이랑 같이 있었다가 몽골 제국 쳐들어오니까 튀르키예로 오고 튀르키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불교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를 와서 이슬람이라는 점을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수피즘이라는 신비주의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슬람 안에 있는 제일 좀 약간 온공파 나 같은 사람들은 다 루미 선생님을 이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신분제를 그러면은 조금 그 허물었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좀 이제 이슬람 안에 있는 그 이상한 과격한 부분들을 없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한국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건축가 신안 이분이 만들었던 그 건축물들이 아직도 튀르키예에 있는 지금 역사 유적지들의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살아니까 아니, 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500년 전에? 부모님이 다 그리스인이었다고 하네요. 짬뽕이에요, 이분이. 오스만 제국 때는 이제 군인으로 들어왔는데 몇 번 이렇게 전쟁하다가 다리를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술탄이 아, 이 사람 너무 군대 안에서 쓰기엔 아깝다고 해서 국가의 최고의 건축가를 임명해가지고 그때 이분이 만들었던 그 건물들을 아직도 튀르키예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건물들이 유적지가 돼요. 이분이 이스탄불에 있는 샤하자데 모스크, 술레이만 1세 모스크, 네. 에딜네 세림 2세 등의 모스크 79개 모스크를 만들었고. 근데 그 모스크도 너무 커요. 모스크가 뭐예요, 도대체? 이슬람 사원. 아,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라고 네. 해요. 이제 이분이랑 관련된 찌라시들도 있어요. 뭐예요? 어떤 찌라시냐면 찌라시래. 이제 튀르키예에서 어떤 좀 약간 옛날 다리 하나 있는데 복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 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다, 야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를 팠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리병 나온 거예요. 유리병을 열었는데 옛날 말로, 왜냐면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이 라틴 글자를 쓰는데 오스만 제국 시절 때는 아랍 글자를 썼거든요. 어, 이거 옛날 말인데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역사학자한테 갖다 줬어요. 네. 아, 이거 뭘 써 있어요? 역사학자가 읽었는데 후배야, 아마 당신이 500년 이후에 이 다리를 복원하러 왔을 거다. 이 찌라시인데 확실히 아,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맞는지 들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대단하다. 500년 이후에는 기술이 아마 달라졌을 거니까 너는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할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 내가 너한테 설명해주마. 알려줄게. 500년 네. 전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네. 이러한 좀 약간 찌라시들, 이런 설화들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긴 한데 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튀르키예 출신이에요. 누구요? 산타 할아버지. 에? 산타 미국 할아버지 아니야? 저기잖아. 무슨 아니 미국이 미국이에요? 아니라 거기 어디야? 아, 핀란드? 뭐 그쪽 아니야? 핀란드. 핀란드에서 돌아가시니까 핀란드이지 태어나는 거는 튀르키예예요. 아, 정말요? 네, 그분이 생가에는 교회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산타가 진짜 존재한 사람이야? 어? 산타 할아버지는 있었는데 산타 이야기를 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선물을 진짜 줬던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던 어떤 할아버지, 실제로 존재했던 네, 사람을 신부님 같은 분인데 이태리 애들이 그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의 그 호호호호 이거를 이제 입힌 거예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로 튀르키예 출신이시다. 예, 안탈리아에서 태어나셨던 예, 조기 기독교 신부님이세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그분이 뭐 사시던 생가나 이런 거 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주교분들 많이 와요. 그 성지순례 하려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산타 니콜라스. 아, 산타 니콜라스. 진짜 이름이 산타네. 튀르키예에는 신안이 있듯이. 네. 버텍스 넘버원이 또 오정TV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머리 감고 왔습니까? 샤워했습니까? 샤워했는데 네. 그 샴푸를 안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도 돼요? 자, 여러분. 특히 이렇게 네. 아이와 함께 사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머리 그리고 발끝까지 씻을 맞아요. 때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이 거랑 어른 거랑 같이 쓰기 좋게 딱 놔두는 게 제일 심플하고 좋거든요. 네. 자, 햄프시드 오일 함유되어 있고 EWG 그린 등급에다가 향유 알러젠 프리 자연유래 7종. 그리고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할 때는 그렇네요. 바디 샤워를 또 잘 써주면 여기도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름철이어서 많은 남성분들이 사타구니 쪽 너무 답답하다, 냄새 난다, 막 끈적거린다, 쓸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쓸려? 뭐 웬만하면 쓸릴 일은 없지 않나? 아, 그렇게 왜 중동?
중독놈들은 쓸릴 수도 있지. 버텍스 넘버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이제 링크 걸어놓는데 이거 타고 가셔가지고 구매하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꼭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고 남겨주시면은 샘플 키트도 증정이 되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뭐 잠시 뒤에 튀르키예에는 명절엔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 텐데 선물하기 가장 좋은 또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어이구 무거워라. 산양삼입니다. 아,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네, 산양삼 순백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히 키웠어요. 그래서 꿩이 또 산삼을 제일 좋아한대요. 오, 와서 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와서 다 파먹고 그 중에서도 남아 있는 네. 그걸 다 견뎌낸 7년근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이 수많은 것들을 견뎌낸 아이들만 이 한 병에 한 뿌리씩 담았습니다. 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병에 한 6,000원 정도의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드실 금액으로 하루에 한 병을 내 몸에 투자하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또 사은품도 가고 있잖아요, 네. 유네씨. 치명안이 있습니다. 먹기도 너무 부드럽고 맞아요. 너무 좋은데 어머니, 아버님 드리고 이제 이건 내가 먹고 다섯 알. 치명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후기가 좋고 효능이 좋아가지고 따로 네. 또 제품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양삼 순백 드셔보시고 치명안까지 여러분들 사은품으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정 쇼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맛있는 또 오정 쇼핑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퀵킷 밀떡볶이인데요. 이거 알파고 매운 거 좀 잘 먹어요? 저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네, 돼지고기만 없으면 돼요. 아~ 키르키예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게 뭐예요? 케밥? 국민 음식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 케밥. 아, 케밥보단 케밥은 김밥 같은 거예요. 밖에서 빨리 먹고 나가게. 네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이게 소울푸드잖아요, 떡볶이가. 한국인의 소울푸드야,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어묵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분말수프로 깔끔하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양념이 기가 막혀가지고 밥을 볶아 먹거나 라면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먹기에도 보통 맛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거 좀 좋아한다 그러면은 매운 맛. 나는 좀 보통 맛이 좋다 하면 보통 네. 맛. 오정 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입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아, 우리 알파고. 이제 우리가 24만 채널이 되니까 광고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다시 부르세요. 다음에는 제가 되면 그러니까 수염하고 안경 끼고 이제 시리아 사람으로 부르시거나. 전 그쪽 나라는 다 전문으로. 에이. 난 그리스도 궁금해, 그리스. 그리스까지 할게요. 그리스 여신으로 변신해와. 그리스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오고. 가제 가능한 퀵킷 네. 떡볶이였습니다. 네. 네. 자, 튀르키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워낙 이제 튀르키예 하면은 유적지 많고 네. 잘 보존되어 있어. 네. 왜냐하면 그걸 먹고 살아요. 관광. 네. 튀르키예는 관광 강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제 터지고 여쩌고 저쩌고 됐는데 튀르키예는 항상 7대 관광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 놨어요. 그걸로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 뭐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을 보려면 튀르키예 가야 돼요. 그리스를 가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를 가야지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람들 아셔야 될 거 뭐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는 처음에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오윤혜 씨? 로마 제국의 수도? 네. 힌트 좀 주면 누나 지, 잠깐만 질문 소개 이미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지 로마이죠 근데 수도로 로마 제국 황제가 이사 갔어요. 예를 들면 서울도 지금 세종시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갔잖아요.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수도가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리스 무슨 콘 무슨 노폴 콘스탄티나폴 콘스탄티나폴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콘스탄티나폴리스 어디예요? 이건 옛날 이름인데 현지 이름이 뭐예요? 이스탄불. 아, 이스탄불. 이스탄불 어디 있어요? 아니, 터키. 튀르키예.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수도는 로마였고 두 번째 수도는 이스탄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 안에는 로마 제국 유물이 엄청 많아요. 많구나. 그리스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테네에 있었고 그렉 문화이거든요. 또 오히려 좀 살짝 좀 밀렸어요. 그러면은 터키 아니 튀르키 오유네스 지금 막 튀르키예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스탄불이 수도잖아요. 네. 그럼 아니야 수도는 앙카라야. 네. 아, 그래? 괜찮아요. 이스탄불 어디야? 근데 우리가 튀르키예 수도는 이스탄불로 알고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이전에는 네.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네. 오스만 제국 시절에도 수도는 이스탄불이었고 오스만 제국 이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네. 로마 제국 시절에도 근데 왜 앙카라야?
1차 대전 때 튀르키예는 연합군한테 점령당했어요. 아~ 그래서 그 이스탄불에 이제 연합군이 들어와 있는데 아~ 앙카라에서 독립군이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면 하필 여기 온 바람에 여기 수도로 하자고 해서 수도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앙카라가 네.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스탄불에 볼거리가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제일 큰 국제공항도 거기 있어요. 거기만 가면 되겠군요. 네. 마치 미국에 가면 뉴욕은 더 잘 되잖아요. 마싱턴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뉴욕의 수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만한 혹은 우리가 꼭 가봐야 될 이스탄불의 뭐 그런 명소 어디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걸 가셔야 돼요. 그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궁전이었던 톱카프 궁전. 술탄들이 살았던 궁전. 네. 톱카프 궁전은 궁전이에요. 그 오스만 네. 제국 저기 시절 유럽 스타일 하나 궁전을 만들었어요. 돌마바흐제 궁전. 아 여기 나오네. 돌마바흐제 궁전.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시면 오스만 제국의 저기 모습하고 말기 모습을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궁전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이렇게 사원처럼 이렇게 이제 이건 오스만 제국 저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기. 그거는 톱카프 궁전에 있고 아 그게 초기의 예. 궁전. 예. 그럼 이런 느낌의 모양들은 원조는 여기입니까? 그렇죠. 튀르키입니까? 중동이에요. 튀르키보다는 중동. 중동. 네. 근데 이슬람 사원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아, 이슬람 사원 가셔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성소피아 성당. 물론. 성소피아 성당. 그냥 말은 성당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게 성소피아 예. 성당이 이게 롯데타워보다 높습니까? 아니 아니 예전에 예전에 아니 9세기 8세기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거는 비잔틴 건축을 대표하는 성당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시절에는 제일 큰 성당이었다가 오스만 제국이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면서 네. 거기를 이슬람 사원으로 변신시켰다가 너무 잘해놨다. 네. 이런 진짜 가보고 너무 싶다.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비주얼이 다르니까 정말 방문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치안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습니까? 이스탄불의 치안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도시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던 이즈미르. 거기는 에베소이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가 있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한국말로 에베소예요. 아마 에베소스. 에베소 나오네요. 네. 토아시아 대륙 서쪽의 돌출부인 카이스테르강 하구에 위치했던 에베소다. 아니, 거기에 있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의 흔적이 있고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예, 여기 이건 도서관이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스탄불 안에 있는 거 아니 아니 이건 좀 밑에 있는 바닷가 도시 이즈미르. 이즈미르 주에 네. 있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와. 하네요. 이건 진짜 그리스 시대 때 그 경기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주네요. 거기 들어오시면 네. 이거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유적지 사이트 구역이거든요. 갑자기 시간 개념 없어져요. 뭐야? 갑자기 내가 몇 갑자기 천 년 제우스가 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알파고는 어릴 때부터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봤겠네요. 근데 네. 길 가보면 나가면 다 유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가파도키도 한번 가보세요. 가파도키 가보시면 이제 열기구를 타면서 그 스모프 유명하지. 같이 생기는 동네예요. 스모프 아시죠? 그 이제 보소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아 스모프의 모티브가 된 곳이 된 네. 겁니까? 바람이 와서 그 돌들을 보소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튀르키예는 뭔가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 같은 막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니까 정말 여행을 가보고 싶어. 나도 한 번은 못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매력적인데 음식은 어떤가요? 그 음식은 세계 3대 미식. 그래. 우리는 솔직히 그거 뭐지? 뭐. 타코? 타코는 케바. 멕시코. 근데 멕시코. 지난번에도 이랬거든. 케밥 케밥 한결 같습니다. 케밥이랑 아이스크림 그거 안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 두 개밖에 모르는데 뭐가 또 있어요? 이거 이제 제2 상품성이 있는 거이니까 사실 음식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케밥은 뇌내리 케밥이에요. 뇌맥 돌다 그래서 도는 케밥. 그래 맨날 돌아가잖아 그 고기 덩어리가. 안 도는 케밥도 있나? 아 그렇죠. 케밥이라는 거는 구워서 먹는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의 요리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무슨 찌개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요리법. 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막 엄청 그렇지, 새우 이런 거 막. 도자기 케밥 있어요. 도자기 안에다가 음식들을 넣고 도자기를 우와. 오븐에다 넣고 다음 도자기를 깨뜨리고 안에 있는 거를 먹어요. 우리 약간 진흙구이처럼. 우와 신기하다. 네. 이렇게 깨요 망치로. 그럼 맛이 좀 뭐 다른가요? 너무 맛이 그 흙 맛이 들어와요. 안 땡기는데. 아니 이거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터키 음식들 중에 하나예요. 아 흙 맛이?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음식을 제대로 하는... 만드는 가게는 아직 없어요. 이거 왜냐면 그대로 하려면 도자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치. 네. 가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알파고는 한국에 와서 예.
고향 음식 좀 그립지 않아요? 네. 어떻게 집에서는 어떻게 먹어요? 요리를? 집에서는 한국 음식 한 30%예요. 그럼 70%는 거의 집에서 외국, 예, 터키, 중국, 일본 아니면 서양. 전 세계 음식을 먹어보시는 네. 거군요. 우와, 아내분은 요리사예요? 요리사는 제가 만들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관심이 네. 많고 네. 또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그것도 이거 집사람이 원래 이제 약간 외국에 많아요?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예전에 난민 캠프에서 일했던 UN 직원이었어요. 오윤아 씨는 일단 요리 잘한다고 하면 다 요리사거든요. 저는 퀵퀵도 잘 못하거든요. 아, 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만들... 알파고가 음식을... 진짜 한번 여기 이제 그 부엌 있잖아요. 제가 네. 신기한 튀키 음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진짜? 디도로하고 이제 거기 이제 층별로 음식이 나오는 하나의 음식이 있는데 팬케이크처럼? 팬케이크 쌓아서 먹는 아니, 것처럼? 그 쌀하고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제가 많은 한국인들한테 대접을 했는데 네. 싫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다들 먹고 그리고 좀 사가도 됐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튀르키예 여행을 지금 가면 여기 지금 코로나 상황 좀 어때요? 튀르키예는 신경 안 써요. 아, 마스크 안 씁니까? 아, 지하철 안에서 써야 돼요. 아, 지하철 공공장소 안에서. 쪽에서는 쓰고 그리고 그는 웬만해서 그냥 벗고 에이. 일상생활을 하는군요. 에이. 여기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죠? 거기 너무 싸졌어요. 지금 왜냐면... 미라가 폭락해가지고 맞아. 그 여행 유튜버분들 보니까 엄청 싸. 타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면 사람들이 불가리아고 그리스 이게 튀르키예에 붙어 있는 이 두 개 네. 나라는 인터넷으로 애플 상품들을 튀르키예에서 주문을 해요. 아, 엄청 싸. 그리스하고 불가리아로. 그래서 애플은 튀르키 안에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끊어버렸어요. 아, 너무 여기서 많이 났어. 왜냐면 다 그리스하고 불가리아에 넘어가니까. 아, 그러면 그 국민들이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제 동생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월급 하나로 이제 애플 못 사요.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게 니라 가치가? 뭐, 예를 들면 제 남동생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월급이 13,000 리라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600, 700만원이에요. 한 달에? 느낌상, 느낌상. 와, 700만원? 근데 그 아이폰 하나는 튀르키예에서는 2만 리라 넘어요. 2만? 달러로 환산되니까. 예. 그래서 자기 월급으로 못 사겠네. 아이폰도 하나 못 사요. 이제 기본적으로 집세들이 몇천 리라가 된 거예요. 몇천 리라? 예. 여동생도 간호사인데 7천 리라이거든요, 월급이. 7천 리라? 네. 이제 월세 이제 3천 리라 나가버리니까 아, 4천 리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겨우 먹고 살고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튀르키예에서는 공무원 한 명만 있으면 네. 한 집안에 맞벌이 안 해도 되고 그걸로 충분히 집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맞벌이 해도 따라가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게 그럼 결국에 나라의 어떤 그런 게 틀린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정책들하고 정치 불안화 때문에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01년부터 아, 진짜?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양심이 없네. 아, 이분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네. 처음에는 잘했다가 이란 경제 제재를 뚫었다는 혐의하고 이제 시리아 안에 있는 무장단체들이랑 연결이 있다는 수사가 터지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장기 집권으로 넘어갔어요. 아니 왜 연결이 왜? 되어 있으면 내려와야지 그렇지. 왜 장기 집권을 아직 그거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데 자기가 안 내려왔구나 수사 안 받으려고? 아니 수사 안 받으려고 목숨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자기 친구들을 다 쳐냈어. 원래 이분이 아이고. 자기 친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머지 또 다른 친구를 국회의장으로 하고 나머지 또 다른 친구를 외교부 장관하고 이렇게 좀 약간 친구, 집단 동치였는데 네. 다 잘라냈어요? 네, 이제 다 잘라내고 1인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투표로 뽑는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는데 항상 51%로 이겨요. 알 수가 없네. 아,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는 합니까? 네. 투표는 하지만 아, 맨날 이기네. 그래서 마지막 투표 때는 지방선거였는데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시장을 잃었어요, 에르도안이. 그래서 다시 하자고, 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뭐 잘못된 투표다. 네. 다시 했는데 야당이 더 큰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에르도안이 할래나 안 할래나 물음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네요. 터키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 튀르키예를 너무 발전시켰다는 거 확실하고 1인당이 거의 15,00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때. 네, 국민소득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사랑했었죠. 그 주억으로 눈을 감았는데 지금에 와서 튀르키예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튀르키 안에 지금 500만 명 시리아 난민이 있어요. 한국이 1,000명 예멘 난민이 만나 난리를 쳤는데 튀르키 500만 명? 왜 난민을 다 받아들인 겁니까? 이제 시리아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민을 받아준다는 대가로 유엔하고 EU, 유럽연합으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보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난민들을 터키에서 뭐지 수용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은 확실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망했어요. 일자리를 다 잃게 되니까.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지금 이 난민들이 난민촌을 불법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노동자를 일하는데 사대보험도 필요 없고 그치, 보통 터키에 예, 4분의 1로 돈을 받으니까. 그럼 좀 들고 일어나면 안 되나? 들고 일어날 뻔했는데 한번 그때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너무 무서워요. 아, 과잉 진압. 네. 터키인들이 좀 온순한 편인가? 터키인들은 사실 약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한국처럼 아니면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들썩들썩 확 네.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뭐 어차피 남의 나라이니까. 아니 이거, 저건 진짜 한국인이 이거든. 이거 찍어가지고 그 대통령 이름 뭐라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안 그래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체포예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죄인데? 반역죄. 뭘 반역했는데요? 지금 반역하고 있잖아요. 이 정권에. 아 그럼 잡아가는 거야? 네.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알파고의 가족들은 아직 그 튀르키에 살고 있잖아요. 일단 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에르도안 정부 안에서 일했어요. 아, 그 정당 사람들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군수가 제 엄마 사촌 동생. 그리고 저도 맨날 터키의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지도 않고 깝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까지는 건들리진 않아요. 아. 너 이 새끼 너 오지마. 오지마 이 정도지. 오지마. 넌 그냥 그 집안에 약간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버지랑 너무 살았어.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경찰이 와요. 아들이 오냐고. 아들이 왔어? 아직 안 왔어? 알았다고 하고 가요. 너무 무섭다. 여기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터키. 근데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요.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아시죠? 네, 몰라요.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아, 진짜? 아, 그렇게 있는 건 덤... 아, 그렇군요. 이건 아까 투표는 했지만 50%가 넘었다. 이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여행자들은 좀 꺼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 우선 내가 솔직히 치안이나 이런 것들. 치안 문제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여행자들이 와서 와, 난 치안 문제 있다. 훔쳐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터키 사람들도 가기에 무서운 동네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탄불 안에서도? 이스탄불 안에서도. 근데 거기는 여행지도 아니에요. 안 가면 돼. 아니 근데 가끔씩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그쪽 동네에 가요. 궁금하니까. 아니 왜 가? 터키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가는데. 우리 호기심이 많거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거든. 네.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애들 안 가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해는 좀 안전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터키인한테 신뢰되는 이런 것들 있습니까? 문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한국에서 어른한테 예의 없게 군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되게 눈 많이 오래 마주치거나 막 이러면 싸움 걷는 느낌이라든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터키의 여성 그 히잡 쓰는 여성들이랑 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면 돼요. 아 히잡 쓰는 여성들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아 여자는 괜찮고 아 예전은 문제 없어요. 아니면 이거 있어요. 터키에서 진짜 일부 지역들이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진짜 거기 가보시면 여성들은 거의 90%를 히잡 쓰고 다녀요. 자 그런 동네에 핫팬츠 입고 가면 안 돼? 여자가 가면 모르죠. 물음표. 어떻게 될지. 아 그래? 한번 해보고 싶다. 비키니 입고 나 너무 지나가고 싶다. 그런 위험한 모험들을 안 하시는 거는 나을 것 같다. 아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이슬람이 아닌데 히잡을 그냥 관광용으로 멋내고 싶어서. 아 맞아. 우리가 한국 입듯이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니면 그런 건 괜찮아요. 문제 없고 다시 말하자면 터키는 진짜 뭐 아니면 도의 나라예요. 네. 이렇게 좀 완전 보수적인 집안도 있긴 하지만 누드비치도 있어요. 누드비치 어디입니까? 네. 이거는 제가 졸업했던 그 도시 그 이즈미르에 있어요. 아 누드. 네. 그 이스탄불 말고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여행 가기 좀 좋은 지역이 그렇지, 있다면 그렇지 이즈미르 너무 말한, 좋아요. 그리고 이즈미르 사람들의 그 정서는 한국이랑 비슷해. 진보적이고 다들 좀 약간 차차 옷을 아 노출도 좀 하고 아 여기 이즈미르가 항구 도시네. 네. 오, 너무 좋네. 야자도 있고 누드비치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젊은 20, 30대도 걱정 안 합니다. 그 오윤혜 씨가 그럼 만약에 이즈미르를 간다면 제가 오윤혜 씨한테 가기 전에 캐리어
거에 이풀만에 넣어드릴게요. 우윤혜 씨. 아, 필수입니다. 네. 네. 둘째 기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기획? 네. 이제 만들어야죠. 아, 그래요? 이런 거 나한테 필요 없다고. 어, 그래요? 아, 그래. 중동 사람인데. 아, 중동 놈은 다릅니까? 아, 예. 아, 중동 사람들 먹으면 중동 남자들은 그래. 원래 정력이 좀 센 편에 촉합니다. 왜냐면 술 안 마시니까. 술을 아예 안 마시네. 네, 술 안 마셔요.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마셔요? 종교를 믿어도 마신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중동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 중동놈 풀발 373으로 가능하지. 네, 우리 홍 박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풀발 373을 만들었는데 30대 느낌 그대로 70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3070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 비아그라가 듬뿍 들어있는 네. 프랑스 해송맛 추출물에 엘아르기닌이 만나면은 이 발기력과 강직도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네. 맛도 굉장히 새콤달콤 먹을만하고 여성분들이 드셨을 때 되게 또 몸이 나른해지면서 사랑 나누기 전에 와인 같은 거 마시지 마시고 네. 풀발 373으로 여러분 뜨거운 밤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파공 씨 한국에 와서 대중 목욕탕 가본 적 있어요? 밤에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밤에? 네. 왜요? 사람들 없을 때. 아. 왜? 시선을 받고 싶진 않아요.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거야. 알파고가 이렇게 사람 많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갔는데. 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돼. 중동 율법에는 남자도 배꼽부터 무릎까지를 가려야 됩니다. 대중 목욕탕에서도? 목욕하셔도? 예, 예, 예. 남자들끼리여도. 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아저씨 그리고 끌어당기다가 나 아저씨 뭐하세요? 아, 예. 율법이. 예. 그러면 알파고는 한국 와서 한국 남성의 그 소중한 부위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봤었어야 되는데 봤죠. 어쩔 수 없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괜찮아요. 아, 물론 사바사겠지만. 아, 제 보기에는 이거 문제.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도 말했는데 반 진실 반 조크.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왁싱을 해야 돼요. 왜요? 브래지니언 왁싱 해야 된다고? 에,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63 빌딩이 있을 때 우리는 아 너무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 그러냐면 여의도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에, 그렇지 이제 왁싱을 하면 커 보인다. 그러면은 알파고는 막 했어요? 이런 데 지금 되게 많잖아요. 아 이슬람 율법에서는 겨드랑 거하고 거기를 쪼고다 40일에 한번 왁싱 해야 돼요. 이거 율법이에요. 아 그 율법이에요 왁싱이? 에, 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성별을 네. 위해서? 아니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네. 겨드랑이하고 거기를 여자도 남자도 40일에 한 번 예, 왁싱 해야 됩니다. 그럼 알파고는 지금 한국인인데 40일에 한 번씩 왁싱 해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더 커 보이겠네. 네. 아니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까 자정작용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안 되겠네요. 나라의 역사, 문화, 오늘 여행 정보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은 또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끝이 나게 되네요. 아, 중동 남자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정말 네. 뭐랄까 튀르키예가 입에 잘 붙지 않았어요. 붙진 않았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잘 안 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동일시 되는 느낌은 없었지만 여러 민족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해서 굉장히 확실히 좀 브레인의 느낌이 그래. 났다. 역사적으로. 아, 너무 평가 감사합니다. 알파고다운 네. 방송이었어 오늘. 한번 다음에 다시 불러주세요. 다른 나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가능하다고 했고 아, 그리스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네. 한국을 대표하러 일본 사람이 나오면 한국 사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좀 차이가 안 좋으니까 아. 마지막으로 우리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해주시고 그러면은 오정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불쌍한 중동놈입니다. 왜 저래 갑자기 저한테 좀 약간 손을 밀어주세요. 아, 음악 나와요. 따라라라라 인간 밑에는 아마 제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시고 구독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독 하나만으로 저를 미소를 짓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야지 다음에 또 알파고가 우리 방송에 나와주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 보니까 70%가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시청자더라고. 아, 근데 우리 것도 구독을 안 해. 그러니까. 얘네는. 우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0만이 보고 있다고 맞아. 해도 마찬가지야. 70%가 구독을 안 하고 본다고.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 알파고 대한 중독놈. 네. 예. 아, 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지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인 채널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